있다는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갤러TV의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도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 리포트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빛나는 화학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석탄 가격 강세에 직접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수혜가 과연 얼마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살짝 물음표가 들기는 합니다. 석탄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 기업에서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 가격이 언제까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석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하락 모멘텀으로 변경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건 맞습니다.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국 호주 간의 무역 갈등 장기화로 절대적으로 호주에 의존했던 그 석탄의 수입량이 급감을 했죠. 양국의 무역 갈등 장기화 조짐으로 석탄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석유와 이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지금은 의존했던 것들을 갑자기 매수를 그러니까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급감을 하면서 석탄 가격이 올라간 건데 나중에는 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생에너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쓸모없게 된 것과 쓸모있는데 못하게 되는 것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석탄 가격이 급증하면서 뭐 급등을 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종이 반사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수혜 제품은 단연 PVC이고요. 중국은 글로벌 PVC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석탄 기반의 카바이드 공법의 PVC다라고 합니다. 석탄 가격 초강세와 중국의 석탄 사용 규제 기조로 국내 PVC 생산 기업이 여전히 생산 기업에게 긍정적인 여건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또 태양광 그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 얘기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또 높기 때문에 하나큐셸 입장에서는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담이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태양광과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거의 다 잡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큐셸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유일하게 지금 중국에 맞서서 대항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전력 공급을 태양광 비중의 40%로 확대시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훈풍이 들고 있죠. 현재 태양광 발전에 미국 내 전력 공급 비중은 5% 하회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태양광 비중 확대를 위해서 향후 4년간에 총 120기가와트 이후 총 300기가와트의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광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기본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 사막도 있는 나라들은 뭐 글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지리적으로 영향이 그렇게 크게 끼치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에너지 공급 대책을 보면은 나쁘지는 않고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한 77기가와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40기가,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30기가 요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4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그린벨트 정도를 제외한 모든 땅덩어리를 태양광으로 다 덮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어서 40기가와트가 온전히 나온다? 이것도 아니죠. 구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서울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바닷가 위에다가도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파도가 치면은 안 될 거잖아요. 그쵸? 파도가 친다라고 하면 그 위에 좀 평평하고 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홈도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기에 있다가 결국은 태양광에서 여기 소금기 염전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 우습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미국의 강화된 태양광 정책 추진으로 한화 QC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중국산 태양광 소재 사용 규제의 반사 수익을 받을 거예요. 동사는 미국 내 모듈 생산 법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거기다 리테일 판매량이 확보된 점에서 미국 정책 강화에 직접 수혜가 가능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한화 QC 같은 경우는 2021년 3분기 바닥으로 분기별 이익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가 600억 정도가 나왔죠. 한화 QC이.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닥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2분기에 바닥을 찍었고 이제부터 3분기부터는 조금씩 돌아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던 거는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뭔가 움직이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뭐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갖고 뭐 지수가 좀 요동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얘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하는 것이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시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조정은 얘네들이 지금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 추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예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황 브리핑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해서 카톡으로 남겨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브리핑 안에는 회원님 그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풀이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확실에 차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딱 한번 보내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 먼저 하시고 저희한테 컨택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방송반에서 단기 단타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쪽 방향을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단타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타코라는 종목을 매도했고요. 이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셔갖고 아 이거 괜찮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